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 또 하나 던져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비로 게임을 뛰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집이비 라이플입니다. GHK에서 나온 G5라는 집이비 라이플이고, 흔히 집이비 유저들 사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게임을 뛰었을 때 기화율이 아주 높은, 작동성이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정평이 나 있는 모델입니다. 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BB 라이플로 게임이 뛰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GBB로 게임을 뛰기 힘든 이유는 없습니다. GBB로 얼마든지 게임을 뛰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GBB를 가지고 HPA화 세팅을 해서 게임을 뛰고 있고, 실제로 이런 GBB를 가지고도 게임을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GBB로 게임을 못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GBB로 게임을 뛰었을 때에 생기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GBB로 게임을 뛰기 힘들다고 대부분의 선배 유저분들이나 실제로 경험해본 유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특히 초보분들이 GBB로 게임을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종종 있는데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GBB로 게임을 뛰시기 위해서는 게임 탄속을 전동공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힘듭니다. 단 마루이 MWS 같은 마루이 GBB 라이플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법이 0.8줄이죠. 0.8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뛰는 게임 탄속에 맞추기는 조금 더 용이한 GBB 라이플입니다. 그 외의 제품들은 대만이나 중재 GBB 라이플은 절대 순정 상태에서 우리가 게임을 뛰는 게임 탄속을 게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 탄속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파워브레이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게임 탄속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초보가 그렇게 GBB 라이플을 가지고 게임 탄속을 맞추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가시면 돼요. GBB 라이플은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게임을 뛸수 있게끔 탄속을 맞출 수 있고 게임의 작동성 용이하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상 얘기하듯이 가성비라고 하죠. GBB 라이플로 게임을 뛰었을 때 게임 탄속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이 처음 GBB 라이플을 구매를 해서 게임 탄속으로 맞추게끔 세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GBB 라이플로 게임을 뛸때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임을 가면은 흔히 뭐 비비탄 한 봉지 정도 쓰고 옵니다. 5,000발짜리 비비탄 전동군으로 했을 때 GBB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절반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뭐한 2,500발, 3,000발 이상은 못쓸 거예요, GBB 라이플로는. 그런데 그거 외에 가스가 들어가죠. 예, 가스가. 제 주변에 GBB 라이플로 게임을 뛰신다든지 제가 GBB 라이플 아니면 또는 권총으로 게임을 해보면은 최소 가스 한 통이고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 가스 두통 정도 쓰십니다. 예. 매 게임 때마다 그렇게 소모품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GBB 라이플에 같은 경우는 이 내부 파츠들이 전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시다 보면은 닳고 부서져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대표적인 게뭐 요런 탄창에 요 안에 있는 요런 고무 노즐이라든지 고무 요 가스가 나오는 요 부분, 요 부분이라든지 뭐 밸브라든지 요런 밸브들은 오래 쓰다 보면은 닳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동건에 비해서. 전동건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전동건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스로 우리 이 GBB 라이플에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가스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뭐가 있냐? 한 발, 두 발 쏠 때는 괜찮은데 연속해서 격발을 할 경우에 가스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기화율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하다가 이 탄창을 좀 데펴준다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원활한 작동이 가능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훨씬 더 심하겠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날도 추운데 가스 기화율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름철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여름철에 가스를 넣고 사용하면 이 또한 탄속이 들쑥날쑥해요. 기화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탄속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탄속이 막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10, 20씩 차이 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GBB 같은 경우는 연사탄창이 없어요. 무조건 노멀 탄창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를 개조를 해서 연사탄창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뭐 30발에서 많아봐야 한 40발 정도 들어가요. 전동건 탄창 같은 경우는 노멀 탄창이라고 하더라도 60발에서 70발, 많게는 뭐 100발이 넘는 경우가 많죠. 노멀 탄창인 경우에. 그러나, GBB 탄창은 훨씬 그거보다 작은 3분의 1도 안 되는 30에서 40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건과 1대1로 교전을 할 때 전동건에서 니 내한테 뭐 100발, 200발 한 탄창 쏠 동안 나는 30발밖에 못 쏜다는 점. 대신에 한 발 한 발 쏘는 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탄창이 비싸요. GBB 라이플 탄창 같은 경우는 국내가 기준으로 보통은 뭐 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사이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직구를 하면은 뭐 직구 금액은 좀 싸다고 하지만 뭐 배송비 이런 거 다 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창 가격도 비싸요. 이 탄창 하나 살 돈이면은 이런 전동건 탄창 뭐 대여섯 개는 사고도 남죠. 예. 무게도 가볍고요. GBB 탄창 무겁습니다. 그래서 탄창을 하나 체결을 하고 가슴에 뭐 많이 꼽아봐야 3개 정도 이상 무겁습니다. 뭐 전동건이 뭐 한 6, 7개 꽂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예. 장탄수에서 오는 단점이 또 있겠죠. 예. 그렇게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GBB로 게임을 뛰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모르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있기는 하겠지만 GBB로 게임을 뛰기 힘든 대표적인 이유가 요 네 가지 정도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GBB로 게임을 못 뛸 이유 또한 없습니다. GBB로 게임을 뛸 수 있어요. 저는 GBB로 게임을 뛰려고 하는 유저고 실제 저는 뭐 HPA를 쓰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HPA를 허용하는 팀들이 많지 않아요. 뭐 저희 팀이나 제 주변에 있는 팀들은 허용을 하는데 다른 팀 교류를 가게 되면 HPA 허용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전동건 가지고 게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체력도 안 돼서 요즘 게임도 많이 못 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게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GBB로 게임을 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초보자들이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알아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초보입니다. 게임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했다 뿐이지 저도 아직까지 초보 유저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뛰시거나 서바이벌 입문할 때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아무 동영상이나 아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업로드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